자, 오늘은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했는지 눈치채고 계신 분들은 계실 거예요. 지난번에 율마를 올려드렸더니 이제 막 자라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다듬어야 될지라고 하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율마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두 개를 더 샀습니다. 이제 에르베 플라워 편 보신 분들 같은 경우 보셨을 거예요. 가격을 볼게요. 얘는 6,300원, 얘는 6,400원. 이거는 행운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심지어 목대도요 정말 곱게 잘 뻗어나갔는데 얘가 생각보다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뻗어나가기 쉽지 않아요. 보통 애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 애들이 이제 극히 드물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애긴데도 6,300원인데요 이런 애들이 싸요. 어디를 잡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죠. 다 그렇게 같이 올라온 아이들, 얘를 위해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그냥 위로 이렇게 하나 전부 다 뭉뚱그려서 크게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이렇게 만들지 않고는 여기에 있는 것들을 가지를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자, 요걸 보면서 시작을 해 볼게요. 이렇게 생긴 아이들 중에 여기 윗부분 있죠, 그냥 자르시면 안 돼요. 지금 더 키워서 다듬으면서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잘라버리시면 생장점이 잘라지는 거예요. 더 크게 가령 요거랑 비교를 해보면 얘처럼 키를 더 키우려고 생각하시면 얘는 그냥 살려두셔야 돼요. 그리고 얘 여기서 계속 나올 수 있게끔 요 밑을 잘라주시는 겁니다. 이 밑은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밑에 정리를 계속 잘 해주셔야지만 아이가 위쪽으로 자라는 그 성장이 빨라지죠. 이유는 다른 거 없잖아요. 얘가 이제 먹을 영양분들을 위로 올려주는 거죠. 보통 식물들은 다 끝으로 영양분이 가려고 하는데 중간중간에 걸치적거리는 이 표현은 좀 그렇다. 걸리는 부분들이 있으면 얘가 위에까지 전부 다 골고루 나눠 먹어야 되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너무 빈약해졌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요렇게 지금 제가 이거 행운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요렇게 키가 크려고 생각을 하면 지금 이 상태에선 여기를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다시 땡길게요. 자, 그렇게 해서 다음번에 지금 너무 많이 잘라놓으면 잎 하나도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큼 정도 남겨주시면 되고요. 진짜 잘라줘야 될 부분은 어디냐면 요런 데예요. 이런 데를 잘라주시는데, 자, 저 손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도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이 가위질 들어가면 갈색으로 변합니다. 자, 여기. 여기가 왜 이렇게 갈색이냐면 위에 생장점 부분을 제가 잘라주고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수시로 이 위를 이렇게 따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자, 여기도 지금 또 보면은, 그리고 또 하나는 반드시 이렇게 됐을 때 아우 예쁘니까 이대로 놔둬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이렇게 길게 있으면요 그냥 길게 자라요. 그렇게 말고 꼭 이렇게 따주세요. 그래야지 여기서 두 가지가 나와요. 그럼 또 두 가지가 나오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를 또 따주고 하면서 키우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보단 제가 보기에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나으니까 이렇게 따주는 거죠. 위에도 이렇게 따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따주시고 절대 여기는 건드리지 마세요. 거기는 건드리시면 안 되는 데입니다. 그냥 위에 쭉 길게 위에 올라타고 갈 수 있게끔 남겨주시는 게 좋고요. 얘는 이렇게 작아지더라도 이 과정을 거쳐야지만 더 커져요. 그래서 이렇게 따주면서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자, 볼게요. 이제 얘를 두 개를 볼게요. 얘 6,300원 다시 말씀드리고요. 얘 5,400원. 얘는 왜 5,400원인지 제가 추정을 해보면요, 율마 분갈이 함부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분들 분명히 이거 분 나눠서 두 개로 할까? 이런 생각도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주인 기다리다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거면 싸게 팔자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같이 운 좋게 이걸 만난 거죠. 저희 아저씨가 정말 기가 막히게 골라왔는데, 자, 얘들은 내년 봄쯤에나 한번 분갈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요 두 개가 완벽하게 외목대 형태를 갖고 있어요. 하나의 목대를 쭉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거든요.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쭉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두 그루의 완벽한 형태가 될 수 있는데, 그냥 봐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0cm가 넘는 정도의 그 정도의 사이즈인 거예요. 그럼 얘도 따로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다듬어 볼게요.
핫도그형으로 키워도 좋지만 핫도그형도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하신 다음에 키우시는 게 좋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더 키우실 거를 생각하면 여기를 잘라주시고요. 두 가지로 할게요. 얘는 더 키울 거예요. 전 여기를 안 하고요. 그래서 정리하는 방식을 요 밑에서만 지금 해주고요. 이렇게 잘라놔주시면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 깔끔하게 만들어져요. 제 경험으로 저도 처음에 잘랐을 때 이거 깔끔하게 안 되면 어쩌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 깔끔하게 되더라고요. 빼도 될 것 같아. 너무 많이 잘라낸 거 아닌가요? 예,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요, 이 위를 더 키우려고 생각을 하면 여기 밑에서 잡아먹는 양분들을 어떻게든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위로 이렇게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 개가 됐다라고 한다면 얘는 지금 저는 얘를 어떻게 키울 거냐면 이렇게 동그랗게 키워보고 싶어요. 진짜 말 그대로 추파춥스형 막대사탕형을 키우려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 이 상태에서 자 볼게요. 요 지점입니다. 요게 지금 얘가 키를 결정하는 그 자리예요. 요 지점을 잘라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싹둑 잘라줍니다. 그럼 이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요 여기는 이제 더 이상 안 나오고 요 옆에서만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저는 여기를 이렇게 손으로 뜯어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를 가위질 하시면 두고두고 후회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 밑에도 좀 잘라줘야 되겠죠? 어쩜 세상에 이렇게 딱 좋은 걸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두 개를 비교해가면서 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대로 놓으면 옆에서 크면서 찌그러져서 둘은 반드시 분리시켜야 됩니다. 자, 더 이렇게 더 잘라서 나갈게요. 어머 세상에 이렇게 많이 잘라도 돼요? 에이, 그렇게 자르셔야 돼요. 그래야 된다니까요. 애들 키울 때는 좀 과감하게. 이거는 비단 화분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이들 키울 때도 과감하게 키우셔야 된다 생각해요. 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시간 있을 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잘라줍니다. 여기를 다듬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 지금 보면은 얘가 아직 옆에가 없잖아요. 옆을 풍성하게 계속 만들어 주시는 작업은 자, 요게 지금 답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가 이제 조금씩 더 커질 거예요. 그럼 위에서 계속 다듬어서 내려오시고 동그랗게. 근데 거의 보면 있잖아요. 여기가 거의 수평이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지만 동그랗게 나와요. 여기를 지금처럼 조금이라도 남겨둬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못 만들어요. 저는 그 막대사탕형, 추파춥스형 만들 때 거의 한 4분의 3을 털어냈어요. 4분의 3. 그 정도로 털어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순따기를, 이걸 순따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이제 제라늄에서는. 율마에서도 순따기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잎사귀 따기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이렇게 자주 따주셔야 돼요. 지나가다. 한번 따주고 또 따주고 또 따주고.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건 율마에 별로 좋지 않아요. 여기를 똑 따서 이렇게, 이 상태. 이런 상태로 만들어 주셔야지만 더 많아집니다. 자, 여기도 보면 오 많이 올라왔죠. 그럼 이런 애들 같은 경우 하나 이렇게 따주셔야 돼요. 끄트머리를. 그래야지만 더 풍성해져요. 그렇지 않고 그냥 놔두시면 그냥 멀대같이 위로만 자라요. 이거 따는 게 시간이 좀 걸리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 보세요. 저기 옆에 여기 쭉 보면 저희 아저씨가 사준 율마는요, 제가 여기 물레를, 손물레를 밑에다 대놓고서 매일 지나가면서 한 번씩 다듬어줘요. 그래야지만 저렇게 꽉 차고 하는 거거든요. 올해 안에가 갈색으로 변해서 저기가 약간 홍해졌는데 저 옆에 채워지는 거 보세요. 정말 귀신같이 얘들이 채우느라고 휘어졌죠. 이렇게 휘면서 여기가 하나 둘씩 채워집니다. 한 번씩 이렇게 떨어내요. 떨어내고 나서 잘못됐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그냥 여기 채워질 때까지 계속 다듬으면서 시간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저거 다 차는데 한 1년 정도는 걸릴 거예요. 그래서 채워지는 과정들을 이제 하는 건데 보면 여기도 보면 약간 여기가 비어있어요. 비어지는 안에를 얘가 하나 둘씩 채워나갈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뜯어주고 해주면 얘가 하나 둘씩 해나가요. 지금은 비록 어설픈 핫도그형이나 이 아이의 미래는 막대사탕형이 될 겁니다.
지금 또 과감하게 더 접근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거 더 잘라주셔도 돼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용인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으실까? 왜냐면 애가 이렇게 비루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 이거 벌써 보세요. 요만큼 다 잘라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셔서 그걸 못하시는데 실제로 좀 과감하게 그렇다고 막 요만큼 남겨놓고 이 키에 요만큼 남겨놓고 그러시면 안 돼요. 얘도 광합성을 하면서 자기의 탄수화물을 만들어서 여기 뿌리로 보내고 다시 요런 다 대사를 할 수 있을 만한 양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많이 잘라내지 마시고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으시는 거죠. 지금 저는 생각 같아서는 여기를 조금 더 잘라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를 더 잘라서 아예 안 보이게. 왜냐면 보이는 것보단 이렇게 잘라진 부분에서 갈색으로 변하는 게 안 보이는 게 더 낫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자라서 또 위로 올라와요. 의외로 율마가 서서히 이렇게 크는 것 같지만 안에서는 많은 것들을 채워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보이죠. 자, 두 개가 다르죠. 근데 얘가 계속 있으면 안 되는 게 여기 눌린 거 보이시죠? 이렇게 눌리니까 얘가 좀 타지 않게끔 이렇게 약간 벌려줘서라도 의도적으로라도 좀 키워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이제 아주 특수한 상황을 맞닥뜨려서 그런 건데 이렇게 해서 일부러 키우는 거예요. 분갈이 할 때까지만 좀 기다려주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여기 하나 잘라내도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엔 시간이 지나서 얘들 둘을 이제 분갈이를 하든지 그리고 중간에라도 이제 핫도그 형으로 둘이 같이 자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한번 그렇게 키워보는 것도 비교 대상으로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위에 이렇게 조금씩 더 따주시고 여기도 따주시는 건 괜찮아요. 이렇게 따주시는 건 괜찮아요. 또 올라옵니다. 대신에 여기 목질화된 부분, 이 부분을 건드리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중간 과정입니다. 중간 과정에서 제가 보여드렸고요. 얘는 여기 하나 더 잘라도 될 것 같아요. 제 맘이니까요. 제 거니까요. 자, 제가 진짜 싸게 주고 샀어요. 와, 진짜 이 값에 산다는 거 말이 안 됐는데, 그때 이렇게 10원 보이라고 하느님이 내려주신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